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지역. 오늘 알아볼 곳 포천입니다. 포천이라는 명칭은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없고 외부로 흘러나가기만 한다고 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포천시는 경기도 북쪽에 위치합니다. 총 면적은 826.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1.4배에 달합니다. 동쪽으로는 가평군, 화천군과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철원군과 접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와 접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의정부시, 남양주시와 접해 있습니다. 포천시는 행정동 기준으로 1개읍과 11개 면 2개동입니다. 2020년 기준 포천시 인구수는 159,389명입니다. 소울읍, 포천동, 선단동 등 포천도심권 생활권의 대부분의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포천시의 장점은 7호선 현장, 수도권 제2순환선 등 광역교통이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위정부, 양주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은 약점입니다. 수도권 규제 정책과 경기 북부 지역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위협요인입니다. 향후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다면 포천시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기회요인입니다.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포천시는 1도심, 1부도심, 이 지역 중심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1도심의 중심지는 포천동으로 행정, 업무, 상업 등 도시 중심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1부도심 중심지는 소울읍으로 주거, 상업, 업무 등 도심 기능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 지역 중심 중심지는 영북면과 일동면입니다. 영북면은 체험 및 관광, 일동면은 관광 및 휴양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장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장은 백영현 시장인데요. 우선 7호선 노선 변경을 통해 도봉산에서 밀락을 거쳐 포천 직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 연장도 약속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통해 신부가이 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천천을 명품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포천천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 포천시가 추진 중인 역점사업 현황입니다. 우선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됩니다. 신북면 가채리 등 포천시립중앙도서관 일원에 들어서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울읍 이동교리에는 서울생활체육공원이 확충됩니다. 축구장 신설, 주차장 증설, 산책로 등이 신설되고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산정호수 리프레시 개발 사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모노레일, 어린이 체험파크, 집아이어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추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모리의 일발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포천선단서울 등 3개 역세권 개발 사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30%로 작년 10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은 군내면이 3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선단동 2억 2천만 원, 소울읍 2억 1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평균 가격은 군내면이 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선단동 1억 5천만 원, 소울읍 1억 4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포천시는 2021년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21년 분양한 태봉공원 프루지오 파크몬트는 13.49대 1로 1순위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단지는 모두 미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입니다. 포천시의 경우 3억 4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대의 분양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